시즌2 개막전 경기였죠. 첫 경기. 아, 사실 초반에는 최우선 선수보다 진영화 선수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번 경기를 보면서 진영화 선수가 역시 재능이 있고 센스가 넘치는 선수라는 것을 네, 아주 많은 장면에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후반에 가면 갈수록 기본기가 약간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근데 역시 기본기 아파 장사 없다고 느낀 게 초중반에 실수가 진짜 많았어요. 최우선 네. 선수가 그렇죠. 하지만 중반부터 슬슬 몸에 풀려가니까 그때부터 경기를 네. 진짜 잘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최우선 선수의 가장 큰 위기였었죠. 그렇죠. 아, 이거 실수했죠. 네. 네. 바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진영 선수가 지금 저원 상황을 보시면 그냥 지상류니까 아비터 중심으로만 가도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캐리어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자신을 선택한 어떤 이 도발에 대한 진영 선수가 뭔가 이 분노 게이지가 최우 선수를 이길 때 인상 깊은 뭔가로 이기고 싶다 이게 조금은 작용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캐리어를 선택한 게 본인에게는 도구로 더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캐리어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 이거 얼마든지 무서울 수 있어요. 프로토스가 캐리어 많이 쌓이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받쳐주는 지상군이 너무 없이 캐리어에만 올인이 됐다는 게 이게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네, 마음먹 경기에 자신있게 임했으면 세신 멀티는 깨진 멀티가 아니었습니다. 테란의 멀티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캐리어를 지키고 인터셉터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하이템플러만 있으면 이기는 경기였는데 네. 약간 좀 급하게 좀 무리를 하다가 결국 경기를 역전패당한 네, 그렇게 경기 나오고 말았죠. 아이고 인터셉터 채울 돈이 없어서 결국 눈물의 지지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경기 결국 지난 시즌 우승자 최우선 선수가 1승 진영화 선수 1패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B조의 경기로 넘어갑니다. B조에는 박준호 선수가 먼저 모습을 보이는데 듀얼에서 패자전까지 몰렸다가 손경훈 선수를 잡고 기사회생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떤 그 소닉스타 리그에서 2회 우승에 또 최다 우승까지도 기록을 했었고 박준호 선수가 점차 기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난 시즌에도 광탈을 했고요. 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본인이 가진 강점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게 저그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점이 지금 박준호 선수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대 저그가 사실 만만한 저그가 아닙니다. 듀얼 마지막에 F조에서 가볍게 물론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진출에 올라왔습니다. 진짜 확실히 기대해도 좋은 그런 네.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은 추첨으로 만났기 때문에 네. 아, 왜 하필이면 저 친구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만한 대진이 됐고요. 네. 네, 두 명 다 평상시 연습할 때나 지금까지 만나올 때 반반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박준호 선수의 저 괴물 같은 적어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김명훈 선수도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굉장한 컨트롤 싸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김명훈 선수 자 눈을 지그시 감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뜨거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박준호와 김명훈의 B조의 대결 역시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출발합니다. 대결입니다. 네오제이드에서 경기 펼쳐지는데요. 자, 먼저 박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준호는 노란색 적으로 플레이하고요. 자, 반대 빨간색 적입니다. 김명훈 선수예요. 네. 지난 시즌 적의 서름을 자, 이번 시즌에는 적의 어떤 우승자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그 우승자가 많이 나온다면 뭐 A조의 김정우 그리고 이 두 명. 그렇죠. 이 세 명이 가장 유력한데 조일장 선수. 아, 조일장 선수 네. 있고. 적은 뭐 전부 다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또 실력을 네. 보여주고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김명훈 선수는 그 예전에는 정말 그 세종족 상태로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지난 그 콩두리그에서도 그렇고 한사본 선수에게 역전패도 당했고 그러니까 저그전이 사실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현재. 자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어떨지 김명훈 선수 한번 이겨보니까 예 여기서 올라오니까 서울 자주 오고 좋더라 그래서 한 4강까지는 가서 서울 자주 오고 싶다고 네. 김명훈 선수 얘기했었어요. 네, 지금도 아주 멀리서 또 왔습니다. 그렇죠? 네, 광주에서 예. 올라왔는데
그래서 또 2시간 정도 KTX 타고 왔다 가거든요. 정성을 들여서 네. 온 거예요. 한 번 한 번이. 일단 박준호 선수 진영. 일단은 양 선수가 좀 본격적인 구플은 선택하지 네. 않고 않아요.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네. 누가 과감하게 안마나 멀티를 선택하게 되면 7시 김명훈 선수는 이러면 나가죠? 빌드에서 나, 서로 나가요. 이러면 김명훈 선수가 좋죠. 그렇죠. 네. 네. 거기다 대각선이기 때문에 저 빌드에서 일단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일수록 조금 더 배를 굴릴 수 있는 상황이 좋은 건데 일단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김명훈 선수가 뭐 그렇지만 경기 이게 이걸로 끝이야 이런 건 아니니까요. 자, 그 이후의 컨트롤 이런 것들 박준호 선수가 집중하면 또 유리함을 만들 수 있겠죠. 네, 또 이 박준호 선수의 그 저글링 싸움이 굉장하거든요. 네. 물론 김병호 선수 또한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의 경기 때와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분명히 박준호 선수가 약간의 좀 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는 이번 경기가 약간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역시 앞마당 가져가는 박준호 선수고요. 두 선수 모두 다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할 당시에 팀에서 워낙 주축적으로서 정말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들이에요. 네. 양 선수들이 포함됐었던 팀들이 저그가 막강했죠. 네. 네. 그렇죠. 뭐 김민철, 김명우 선수와 네. 저 엄청나게 웅진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르카파면 뭐 박준호 이재동. 그럼요. 아, 진짜 뭐 대단했습니다. 원투펀치가 예. 네. 자, 그러면서 뭐 프로리그에서도 그렇고 네, 계속 정말 한 획을 그었던 선수들끼리 네. 이렇게 또 만나네요. 어쨌든 그 저글링 컨트롤 자신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위치나 어떤 그 빌드의 탱크를 보더라도 저글링 승부를 보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뮤탈로 그냥 안전하게 뮤탈에 힘을 실을 건지 아니면 저글링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질지인데 일단 저글링의 시야가 지금 박준호 선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네. 일단 비껴서 내려오는 건가요? 근데 지금 상대자 원리 숫자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8대 8이고요. 예. 두 기 더 오면 이제 10기 지금 오고 있는데 오버로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고 나서 찍어도 늦진 않습니다. 네, 일렬로 예쁘게 줄 지어 놓고 있는 김명훈. 참 공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김명훈 선수의 접혁이 탄탄하긴 하거든요. 네. 네, 개인이 갔다가 손해만 볼 수도 있어요, 박준호 선수. 자, 두기는 자리를 찾고 있어요. 아우, 살짝 건드려 보고. 네, 이건 좀 아닌가봐. 네, 하는 생각이 좀 드니까 네. 거의 튕겨 나갔죠. 야, 철벽 방어예요. 야, 네. 네, 한 줄 그리고 하나 비껴져 있고요. 야, 아, 저글링 두 기 더 왔어요. 아, 김명훈 이득. 이러면 냅다 도망가야죠. 그렇죠. 왜 건드려? 네. 이거잖아요. 이제 슬슬 스피드업 될 때가 됐겠다. 이제 김병호 선수가 이러면 라바 개체 수가 조금 더 많았으니까 압박을 좀 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오랜만에 스타 원 보시는 분들, 자, 저그대 저그저 이렇죠. 우리 집에 외환이. 그러니까요. 지금 당황한 박준호 선수가 성큰 찍고 있거든요. 네. 자, 숫자가 김병훈이 많아요. 저글링 숫자. 성큰 시간 번 거고요. 네, 자, 성큰은 하나. 네, 이러면 성큰을 강저 그냥 어택을 해뒀다 보면 성큰이 몇 명이 때리잖아요. 그러면 저글링으로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네, 저글링 싸움으로는 어려우니까. 투가스 타이밍을 맞춰서 뮤탈 싸움 가면 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서로 할 만한 상황을 네.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김명훈 선수는 어떤 앞마당 지역에서의 드론이 네,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가스를 이제 슬슬 좀 건설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이제 턴이 넘어갔거든요. 공중전이거든요. 저글링으로는 사실상 기 싸움만 네, 한 번씩 주고받았고요. 자, 김명훈 선수의 저글링들은 다시 또 본진으로 돌아왔고 박준호의 저글링이 다시 한번 또 내려옵니다. 우리 집에 외연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한 번씩 왔다 갔다. 라바를 지금 계속해서 저글링 한번 찍은 다음에 네. 뮤탈이 찍힐 타이밍이 뮤탈이 찍힐 타이밍에 앞마당을 확실하게 좀 밀겠다. 좀 이런 의도가 좀 보이죠? 예, 저글링의 움직임들. 저글링의 이거는 밀종. 근데 김명훈 선수가 속질 않았어요. 예. 저글링이 오히려 지금 역으로. 네, 그렇죠. 김명훈 네. 선수가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밀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네. 네. 이게 성큰 향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뮤탈 나오기 전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저글링 들어갑니다. 자, 저글링 숫자는 당연히 김명훈 맞고요. 보기 낼 수 있습니다. 자, 뮤탈이 하나 나왔거든요. 뮤탈 너무 좋아요. 예. 자, 뮤탈 하나 더. 서클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본진 난입하고 사실은 가장 좋은 그림은 본진 난입까지도
이루어져가지고 어차피 김명훈도 비탈 나오잖아요. 예. 드론을 몇 기라도 좀 줄여주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역전당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박준호 선수가 상황이 좋아졌고, 야 김명훈 선수의 회심의 일격인데 이게 대각선이다 보니까 좀 멀었나 해요. 네. 그렇죠. 열심히 야. 달려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썬큰도 하나 있었고 유탈 나오는 타이밍이 예술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자신의 기지 쪽에서 막을 만큼은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대해봐야죠. 네. 자, 역시 김명훈 선수도 그 사이에 미탈리스크 뽑아놓고 대기. 자, 스커지도 아, 내려갑니다. 어, 지금 이거 스컬지에 제대로 적중당하면 김명훈 선수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김명훈은 네. 스커지가 없어요 아직. 여기서 저글링을 시약보하고 이게 싸우러 될까 말까 고민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예. 자, 스커지 격추가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어, 스커지 계속 놓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준호 선수는 싸울 생각이거든요. 예. 분명히. 과연 김명훈의 컨트롤이 또는 박준호의 찍어잡는 컨트롤이 어떨지. 아직은 잠시 대기. 네, 반면에 뮤탈리스크만 알차게 잘 모아주게 되면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9시로 가서 스커지 숨겨놓은 다음에 다가오게 만들고 상대방이 당황할 때 뮤탈로 점사.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을 지금 박준호 선수는 좀 그려볼 수도 있고요. 자, 과연 이 한 번의 전투로 모든 것이 끝나냐. 사실 그게 또 저그대 저그전이에요. 자, 스커지 김명훈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전투가 벌어지지 않게 되면 스쿼지 네. 많이 찍은 게 좀 소모가 그렇죠, 그렇죠. 좀 없어질 예,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준호 선수의 이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김명훈 선수의 앞선 저글링이 실패했듯이 대각선이라는 게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부담스러운 게 이런 그 망설이게 만드는 거죠. 자, 오버로드로 상대 뮤탈의 위치는 파악했던 박준호 선수. 네, 또 상대방의 오버로드 잡으러 간 것도 좋은 판단이었고요. 아, 근데 스쿨지 너무 많거든요, 저거.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저글링으로 봤어요, 지금. 예. 센터에서. 예, 그런 만큼 기다리는 쪽에서 가스가 한 100가량 덜 채취했다 하더라도 막을 만큼은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게 김명훈 선수가 또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준호 선수가 무시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알아요. 수비하는 게 분명히 좋다. 예. 오, 근데 저글링 은근히. 요게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김명훈 선수? 네. 자, 그러나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자, 스커지! 어, 스커지가 별로 안다는 걸! 스커지! 어, 자, 하나 정도 격추! 일단 하나 정도 잡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스커지가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박준호! 이거, 저 뮤터 숫자가 좀 분간이 안 가긴 한데. 네. 예. 노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준호의 뮤탈이 적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뮤탈 숫자는 노란색이 한두 개가 맞는지 좀 봐야 되는데. 네네. 나오는 걸로도 이거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뮤탈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막아내면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스컬지가 그래도 이 스컬지 골라요! 자, 하나! 뮤탈 컷! 와. 하나 잡았어요! 기가 막히게! 오. 네, 자, 그러나 여기까지! 아, 김명훈! 예, 아까 저글링 누기 난입했을 때 거기에 시선이 묶여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박준호 선수가 급습한 거거든요. 네. 네. 뮤탈 3개 남았고 김명훈 선수가 약간 더 많죠? 그렇죠! 김명훈의 저글링 공격을 한번 막아냈고 뮤탈 싸움에서는 또 박준호의 네. 공격을 한번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수비하는 쪽이 이기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글링 맞고 나서 스컬지를 과하게 찍었던 게 빨리 소모를 했어야 되는데 네. 뮤탈이 많이 쌓이고 소모가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 그렇죠. 한 번 더. 자, 다시 한번 스컬지 한 번 더 이거 스컬지 쳐야 돼요. 아직 자 컨트롤 스컬지. 자, 와, 아직은 김명훈. 아, 완전히 컨트롤. 잡았습니다. 야, 살아 있습니다 김명훈. 와, 그래도 아직 다시 한 번 더. 근데 자, 3세번 6번 저 3세번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 그래서 한 번 더. 박준호도 어? 자, 박준호도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당해지질 않습니다. 격추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뮤탈 수가 급격히 차이나고 있어요. 본진 저글링 들어왔고요 또. 자, 39인구 수. 네, 어, 두 선수보다 진짜 가난하게 어,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김명훈 선수도 지금 본인이 뭐 아주 좋다 뭐 이런 판단을 뭐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켜내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있어요. 네, 어, 진짜 경기 장난 아니네요. 근데 박준호 선수 계속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스컬지를 찍으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저기서 조금만 더 줄여주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여기서 한 번만 더 줄인 다음에 뮤탈 다시 찍긴 찍어야 되는데 네. 자, 저글리까지! 자, 욕심이 나죠, 박준호도. 그러나 쉽지 자.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김명훈 뮤탈 수가 꽤 되죠. 여기 아오오 하나 오, 잡았고요. 하나. 자, 하나 더 오, 오, 오. 자, 둘까지. 아, 근데 잘 막았어요, 이 정도면. 물론 손에 닿기는 했습니다만 야
그러니까 최소 뮤탈이 한 6개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저글링이 와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뮤탈이라도 끊어줘야. 아 이것도 한 개밖에 때리지 못했고. 자 공격적으로 이런 거 좋아요. 네, 저글링도 어떻게든 돌려보고 있습니다. 안 돼도 되게 해야 되고요. 그럼요. 될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어휴 그래도 드론 가는 시간 역시 잡고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영향이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주 병력의 무기가 사실 뮤탈이기 때문에 네. 아 뮤탈이 너무 많아요. 뮤탈이 진짜 쌓여버렸네요. 네. 쌓이네요. 이쪽 세 개, 네 개 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다섯 개 급합니다. 박진호 선수는 뮤탈 쌓기가. 네 반면에 김명훈 선수는 드론 뭐 한 두 개 정도만 더 생산해 주면서 뮤탈 계속 잘 안전하게 모아주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끌려다니기 싫으니까 공격 가는 게 뭐냐면 뮤탈 숫자에서 앞서니까 거기에다가 저글링 오는 거는 뭐 문제에서 나오는 뮤탈로 또 막으면 되고요. 김병훈 네. 선수가 그러니까 턴 넘어갔어. 이제 네. 내 턴이야. 와 이제 턴제 시뮬레이션 게임 같네요. 그러니까요. 내 턴, 네 턴 이렇게 사이좋게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와 진짜 그만큼 아니 예. 예 뭔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글링이야 성큰으로 막는다치도 이거 뮤탈로 뭔수로 막습니까 이거? 오히려 이거 위험해요 지금 네. 박준호. 네, 없어 보이는데요. 스커지 잘 숨겨놨어요 그 안에. 예 하나. 네 이걸 이거 막아도 본질 터겠다. 뮤탈 나온 김에 저글링은 또 본질 네.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만에 하나 뮤탈 막더라도 네. 이 본질 어떻게 할 거야. 자 물론 김명원 네. 선수의 진영 쪽에도 저글링이 두 개가 들어갔지만 네. 와. 야 정말 네. 최전성기 네. 쪽 두 선수들의 컨트롤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다 어떤 위치적인 요소가 참 크게 핸디캡이 되긴 했습니다만 컨트롤이나 어떤 기량에 있어서는 두 선수 모두 다 출중했다. 네. 그렇죠. 아, 정말 저희가 스타원 열심히 준비하던 시절에 저분들 준비하는 그 느낌이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역시 그 뮤트 한계 싸움, 막 스커지 한계 싸움, 막 이런 게 이제 저그전 초고수들의 보는 재미인데, 야, 역시 저그전은 뮤탈리스가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된 네, 그런 경기였고 그 뮤탈을 모으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그걸 해낸 김명훈 선수의 뮤탈 컨트롤 오늘 아주 멋졌다라고 네. 얘기해주고 싶네요. 정말 공격적으로 스커지 다 쏟아부으면서 박준호 선수가 공격 1변도 그러나 김명훈 선수가 여유롭게 막아내면서 김명훈 선수가 1승 그리고 박준호 선수가 1패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B조의 경기까지 보내드렸고요. 잠시 후에 C조의 경기입니다. C조는 윤찬희 그리고 박지혁 선수가 대결을 펼치는데요. 자 이 선수들의 경기는 또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잠시 후에 C조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